어떤 물건의 구매량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99, 그러니까 99, 99개 이하일 경우에 2% 할인, 그리고 100개부터 499개일 경우 5% 할인, 이와 같이 할인율을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죠. 이것을, 이러한 것을 하나의 if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수량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게끔 할 수도 있죠. 구매자 A가 있습니다. A가 있고, 그리고 구매자 또 B도 있을 수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명 있겠죠. 이 사람이 구매량이,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개 샀느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냥, 어디 갔나요? 이게 지금, HIJ, J11이죠, 그죠? J5입니다. J5니까, equal 해서, equal J5가, 99보다 작다. 99보다 작은 경우에는, 할인율, 그죠? Discount rate는 2%. 그래서, discount rate equal 2%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별도의 상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면은 또 다시 if 문장을 쓸 수가 있죠. if 문장에서 얘가 J5가 이번에는 499보다 작은 경우, 49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하거나 아니면 500보다 작은 경우라면 되겠죠. 이것도 99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100보다 작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100보다 작은 경우. 아니면은 9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또 디스카운트 레이스를 equal 5%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다시 if 문장을 넣어서 J5가 이번에는 1000보다 작은 경우죠. 1000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discount rate를 10%로 써야겠죠. 5%인가요? 아, 7%군요. 7%로 써. 인용부 마치고. 그런데 또 아닐 수도 있죠. 또 아닌 경우에 또 if 문장을 넣어가지고, 그죠? 이제 J5가 10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그죠? J5가 1000보다 크거나 같다. 일 경우에는 discount rate가 10%가 돼. 그리고 이제 마치는 것은 그 가로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만큼 가로수를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수를 해서 디스카운트 레이스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A, 그래서 A를, 이것을 J5가 100보다 작은 경우에 디스카운트 레이스는 2%라고 하고, 그리고 뭐 등등해서 어떻게 하라고 표현했을 때 정확하게 이제 2%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10%가 나왔군요. 제가 뭔가를 하나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괄호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다 맞는데 왜 디스카운트 레이시 2%가 아니고 10%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J5는 이게, J5가 이걸로 떴군요. 이게 지금 문자가 됐으니 그렇게 됐죠. 문자는 모든 숫자보다 큽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면은 J5 이번에도 또다시 L가 떴습니다. J4로 바뀌어버렸네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이제 레퍼런스 상대 참조의 단점인데 상대 참조를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J5로
아쉽게도 다 바꿔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네요. 다 없나요? 네 개밖에 없나? 자, 그러면 이제 2% 떴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잖아요. B 녀석 B는 그것도 하나 넣어줘야겠군요. Insert Right에서 A의 수량, A의 수량을 우리가 35개 하고 B는 500개 그리고 C는 뭐 550개 D는 1000개 뭐 1500개 정도 이렇게 수량을 구매했다고 합시다. 입사해서 자 디스카운트 레이스는 이번에는 얘가 J11번이죠. 그죠? J11 J11이 되고 나머지도 다 J11로 바꿔주겠습니다. 좀 번거롭긴 해도 이게 제일 잘 먹힙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스는 이건 2% 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찬가지 이렇게 자동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7%, 7%, 10% 할당되는 거죠. 이게 if 문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nested i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첩된 if 문장. 우리 이전에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였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lookup이라고 하는 건데, vlookup 혹은 hlookup 해서, 아마도 한 10개 정도 에피소드를 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왠지 좀 뭔가 복잡하잖아요. 뭔가 좀 많이 적혀 있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